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벼의 수확 적기는 외관상으로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변하였을 때이며 샹이엽이 녹색을 띠고 있더라도 벼알의 색깔을 보고 수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한 벼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도에서 50도씨 정도, 종자용은 4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콩의 수확 적기는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에서 90% 이상이 푸른빛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시기로부터 7일에서 10일 이후가 적기입니다. 보리는 월동 전에 본잎이 5에서 6매 되어야 안전 월동이 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알맞은 시기에 파종하도록 하며 파종 전에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상 마름병, 붉은 곰팡이병, 깐부기병 등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 요령입니다. 가을 배추와 무는 갑작스런 추위를 대비해 부직포나 비닐을 준비하고 기상 예보에 따라 덮어주거나 수확기가 된 무와 배추는 서둘러 수확해 줘야 합니다. 동해 비의 발생 시 언 부분이 녹은 후 수확하여 저장하지 말고 즉시 출하하는 것이 좋으며 수확 시 너무 일찍 수확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낮으며 늦게 수확하면 동해 피해를 받아 오래 저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사과는 수확 전 이상 한파에 대비하여 익은 과일부터 수확하고 과일 착색이 불량하여 수확이 곤란한 과수원은 기상 예보를 참조하여 동해 대책을 세워주도록 합니다. 과수원의 온도는 지표면이 더 낮으므로 수관 하부 쪽 과일부터 수확해주고 저울로 인하여 과일이 얼었을 경우 바로 수확하지 말고 기온이 오른 다음에 수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비하여 축사 내부, 장비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실시 기록부를 기록 보관하며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회용 방역복, 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량 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농사 정보였습니다.